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게가 함께하는 국경, 국경 없는 토론.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수잔 오네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미츠드메 오네게입니다. 네, 두분 <laughs>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한주 지났는데 급격하게 날씨가 요즘 더워졌어요. 네,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덥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 토론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네. 어두 분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지금 네. 이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서 네. 인종차별 시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어 지금 뭐 네팔이나 카자흐스탄 에서는 혹시 관련된 뭐 이야기들이나 뭐, 뭐 sns 도 그렇고 다양한 수단을 네. 통해서 뭐 어떤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 없나요 지금 현재 네팔 상황을 보면은 뭐 미국의 그 이제 블랙 라이브스 배달이라는 그런 sns 통해서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최근에 또네팔에 이게 계급 자별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코로나19에) 이제 봉쇄령이 내린 후에 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최하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날리띠라고 해요 내 발말로 네. 그~ 날리띠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니까, 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팔의 정, 정서부 쪽에 그 널릿 계급의 남성이 어떤, 어, 하위권에 있는 계급에 네. 있는 여자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었는데 네. 거기 마을에 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남자를 쫓겨나왔고 음. 한이 남자랑 친구들 다섯 명, 아, 네 명, 4명, 총네 명을 그냥 사례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오,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팔도 1 9 6 0년대이 계급 사회가 아예 법적으로 없어졌는데 음.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적으로 이게 어 계속 이렇게 반복돼 있다라는 것이 좀 음. 지금 이게 2020년에 와서 이게 얘기하는 것도 좀저 네팔인으로서는 조금 이제 부끄럽고 예. 그런 것같습니 그러니까 인종 차별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으로는 사실 미국에서 정지가 그렇죠. 아, 네. 돼 있지만 네.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음. 있는 건데 네팔도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대급 그러니까 네, 네. 사회가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카자흐스탄은요. 어때요? 카자흐스탄은 이제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약간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카자흐스탄 이제 뭐 서양 사람도 엄청 많고 뭐 네. 인도 사람도 굉장히 뭐 많고 진짜. 다 있는데 그 흑인 분들이 많이 없어요 되게 드물고 음.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만약에 이민을 온다 그러면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아, 오히려 아. 이제 아너 카자흐스탄 사람 다 됐다. 넌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다.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약간 포용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의 장점이라고 고를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위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시위를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안 하는데 음. SNS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가 음. 되고 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종 차별에 더불어서 계급 사회에 대한 그렇죠. 그런 비판이 나온 것처럼 네. 카자흐스탄은 그 여성 문제에 대한 아. 네, 그런 목소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은 예전부터 약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약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뭔가 여자에 대한 성, 그런 성별적인... 시선이 네 그런 시선 별로 안 좋았어서 이번 이제 시위와 더불어서 약간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그러니까 진짜 이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에 이어서 이 미국에서의 흑인 사망 사건에 의한 인종차별 시위가 지금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에서. 네. 지금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떠오르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오늘 나눠볼 이야기도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오늘은 미군의 한 장성 발언을 소개하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대유행 그리고 끔찍한 인종차별, 부정의와 싸울 때 트럼프는 좋은 사령관으로서의 자제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 나라는 트럼프 지휘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미국 사회가 마주한 암담한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보건 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 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시위까지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혼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합과 안정을 위한 리더십은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며 미국 사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에 실망해서 그에게 등을 돌리는 공화당 인사까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과연 공동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속에 떠오른 글로벌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 봅니다. 네, 나리걸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우리 장화나 서에. <laughs> 네, 토론 주제 들려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미국 한 군의 장성, <laughs> 연기까지. 네, 그걸 보여주고 또 한국말로 해내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영어로 <laughs> 할줄 알았는데. 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또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laughs> 어. 자 오늘은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볼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연구사 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 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아하. 두 사람이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아까부터 <laughs> 계속 어렵다고 하시는 어, 어, 어. <laughs>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의 내기가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그치. 한데 맞습니다. 그데뭐 음. 네. 어떻게 저는 이게 이 리더라는 말보다는 음. 어 약간 책임자? 음. 라는 말을 좀 바꾸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하면서 또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집에서도 이제 가장으로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음.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을 다 해요. 일을 하다가 뭔가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나거나 그럴 때 이제 누가 낯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프로젝트 하게 될 때는 어, 이건 좋은 거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성공시키고 따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아, 회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어디서 막 뭔가 잘못되어 갖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누가 낯서냐. 근데 같이 했는데, 이제, 는 어, 나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제 그냥 뒷걸음 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그렇죠. 때 책임을 질줄 아는 사람. 그렇죠. 리더라. 그게 이제 뭐, 어, 제가 책임 줄게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액션을 취해서 정말로 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네.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저는 리더라기보다는 그냥 책임자라고 아, 음. 해주는 게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긴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이건 굉장히 신선하네요. <laughs> 어, 정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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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리더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뭔가. 약간 1등이다 최고다 약간 그렇죠. 그런 게 많이 그런 면이 좀 강하게 있어서 네. 저도 그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학교생활 을 하다보면은 막 이런 조모임도 많이 하고 뭐 반장하고 뭐 부반장하고 그런거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그때 리더라고 이제 불렸던 애들을 보면은 다 뭔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거나 약간 뭔가 사회 저인 그런 프로그램에 뭔가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 오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리더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뭔가 어떤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이제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음. 그 사람들을 좀잘 어울리면서. 모을 진짜.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도 뭔가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의견이 다르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조율을 해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음. 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음. 이런 사람이 리더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리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아, 아니다. 이끌어 나간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오히려 지식이나 그런 부분은, 사, 사실 사회에 되게 전문가들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 전문가들을 쓰면 되고, 리더의 할 역할은, 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뭔가, 양심, 야, 양심껏, 뭔가, 인성을 갖추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리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피디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laughs> 깊은 고민에 저희의, 빠지셨네 저희의 리더이시잖아요. <laughs> 네? 아, 저는 이가 아니죠. 그럼요. <laughs> 어,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음, 그니까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아, 어, 이렇게 뭔가 어떤 잘못된 일에 책임을 나서서 져줄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끄는 것보단 뒤에서 밀어 줄줄 아는 네. 사람이 음. 리더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에게 들으니까 어, 갑자기 저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그니까뭐 제가 저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 제 위로 있는 선배들보다 이제 제가 이끌어줘야 될 후배들이 더 많은 알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나를 두 분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절대, <laughs> 절대 자기 절대요?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laughs> 대통령들 이야기를 <laughs>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 네. 기준에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아하.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laughs> 아니 저는 솔직히 트럼프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트럼프 되게 트럼프 2 트럼프라는 이 자체가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도 이제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최고의 비즈니스맨도였고 음. 또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맞아. 이런 데서는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그런 면들도 있으면서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그냥 생각 없이 그 상황에서 그냥 막 자기가 입에서 뱉고 싶은 말들이 그냥 뱉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상황에 그걸 어떤 거는 맞아서 약간 좀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나라 상황에서는 정말로 대통령이라는 네. 그런 정말로 책임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 하는 짓들은 조금 보면은 저는 음. 너무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좀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많이 이제 좀 비판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싫다 이거도 아니고 솔직히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도 이분이 노력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리고 그냥 쉽게 뭐 누군가를 어 대통령이 하세요 하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닌 것같은데 그렇죠 국민들이 네. 뽑은 사람이니까요 네. 음뭐 어찌됐건 사업가와 대통령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좀... 사업가로서는 분명히 성공한 건 맞지만 그렇죠. 과연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사업가랑 같은 위치라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네. 수위를 넘거나 아 저런 바로 대통령으로서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죠. 네. 음 오늘 계신 저는 이제 생각하세요? 인성과 양심을 강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아, 굉장히 좀 많이 어긋나는 분인 것 같아요. 음. <laughs>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뭐 물론 네. 그분이 혼자서 또 어떤 선한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사회에 비춰지는 그분의 모습은 약간 좀안 좋은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이제 어떻게 조롱을 한다거나 여성을 조롱을 한다거나 인종 차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범이 되는 입장인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고 그 사람의 신념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음.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야 되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특정한 행동이나 뭐~ 발언 중에 굉장히 이슈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매일매일 약간 거론되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인종차별 발언으로 멕시 뭐 멕시코에서 온이민들의 뭐~ 다 성범죄자다 그렇죠.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뭐 (1년) 전에 그~ 정상회담 때도 아직까지는 네. 제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어, 자기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언어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음. 뭐 미국에서 아직까지 와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들보다는 제가 제일 일을 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엄청 많이. 이전 대통령과 참 비교도 네.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비교를 하고. 맞아. 이전 네.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까고. 음. <laughs> 그니까뭘 자기가 잘못했다 하면은 꾸분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음. 그랬었어. 그렇죠. 이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있었고. 네. 네. 근데 네. 저는 참 이분의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우. 기더라고요. 약간 예능 정치를 하는 그런 음... 모습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음... 사람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약간 그 혐오, 어 맞아요, 관종이에요 약간 혐오를 일부러 유발해서 약간 노이즈 어, 마케팅을 나왔어, 하시는. 그지. <laughs> 너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으로 알고 음.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서 보통은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이면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신 게 이제 그런 특정한 행위를 음. 함으로써 또 본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고 뭐 상품을 만들어서 뭐 팔고 그 정치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 음, 것 정치로 같아요. 정치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문제지만. 지혜롭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변 참모가 없다. 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런 어떤 좀 지혜롭게 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실 주변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대통령이나 뭐 리더들에게. 아까 온에게가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 음. 이제 누구의 얘기를 들어놓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말을 아예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음...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 주장이 엄청 뚜렷하고 아니에요? 왜요? 하고 끝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쓴소리나 조언을 하는 사람을 사실 곁에 두지 않죠. 그렇죠. 네. 멀리 하거나 또이 음.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뭐 자기가 그때 그 약에 대한 이런 거를 쓰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 자기 그거죠. 어, 관광부 쪽에서도, 아, 건강부 쪽에서도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인데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냐라는 음, 그런 소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비구,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어느 집단이건 어느 나라건 제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옆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옆 사람에게 뭐 좋은 조언, 나쁜 조언을 수용하고 그렇죠. 나쁜 조언도 뭔가 쓴소리지만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자세가 또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가 동시에 해보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비슷하게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나라가 또 브라질이에요. 어, 예, 아 네, <laughs> 아마 미국 다음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이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가장 많이 지금 뉴스에서 언급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보소나루 우 대통령입니다. 그니까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주민들의 이동 제한령 봉쇄령 내려질 때 보소나루 우 대통령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경제가 망가지니 당장 일터로 나가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이제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제 보건 장관이 아까 그 참모 얘기도 저희가 네. 했지만 그 치료법이나 방역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하니까 바로 해임을 시킨다거나 음~ 그니까 뭐~ 이런 것들이 포, 브라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주요 원인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들의 정말 대통령의 다양한 리더십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좀 관심 있게 봤는지 네. 두분좀 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가 더 많이 이제 좀 좋은 사례로 이제 많이 음, 나오고 있거든요최근에 확진자 0명이라고 예, 공식적으로 나왔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총리가 어. 그 트위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음. 저는 (8시부터)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 쓴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 보면은 코로나 그~ 어~ 확진자가 이제 영명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경보 제초, 그니까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다고 이제는 그 원래는 락다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락다운 상태는 없어지고 봉쇄령은 이제 없애고 네. 사람들은 이제 일터에도 천천히 나갈 수 있게끔 됐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의 그런 모범 또는 음... 한국, 저는 한국도, 한국도 이제 네. 예. 빠질 수없 그렇죠? 네. 한국은 솔직히 진짜 얘기하자면 봉쇄령을 아예 내리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네. 한국에 더 하나는 집어주고 싶은 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맞아. 하고 있고, 많은 음.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그런. 아, 최근에 어, 네. 참여하셨죠? 네, 참여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여기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지금도 상태가 안 좋지만 그 나중에 이제 이직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멀리 이제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좋은 리더십의 어떤 역할이 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계시는요? 저는 저도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 대처한 나라 정말 잘 대처한 나라는 한국밖에 생각이 일단 안 들더라고요 가장 음. 먼저 네. 왜냐면 한국은 정말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뭐다 직장을 나가고 그렇게 그렇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음. 그런 와중에도 이제 물론 시민들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정부가 하는 그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네. 뭐 이제 그 사회적 마스크를 나눠 주는 것도 그렇고 음. 그리고 마스크 공급이 뭐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에 마스크를 기부를 한다든지 막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참 이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 들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대처를 잘 못한 나라 중에서는 일단은 그이 바이러스의 발병지인 그 중국을 음. 음. 걸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한국과 굉장히 반대된 입장이었는데 <laughs> 음. 아예 도시를 봉쇄해버리고 이제 막 헬리콥터로 시민들의 뭐 이동을 그렇게 감시하고 아예 집에서 못 나가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지지지, 지난번에, 음. 그, 이제, 그, 뭐지, 계급 갈등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그, 부자층은 이제, 어, 어떻게, 어떻게 된저에좀 예, 예, 음. 음. 세어 나가고, 오히려 이제 그 봉쇄 상태에서 남은 일반 평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뭐, 당장 그렇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확진자 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그리고 쇄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모든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집단 면역력으로 이기겠다 하고 약간 맞아요. 조금 의학적으로 좀 근거 없는 어 그런 대처를 좀 해서 좀 많이 아깝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리더십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역 체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입는 네. 피해 정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네.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두분 나라는 지금 어때요?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나 코로나19 관련한 대응책을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 혹은 아니면 못했다? 이런 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어, 네팔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상, 상황이.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70 어, 아까 두달 거의 가까이 지금 봉쇄령이 내렸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잘했다고 이제 칭찬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어, 100억 정도의 예산을 썼다고 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국민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100억이라는 돈이, 네팔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쓰길래 우리가 이렇게 71동안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음. 그리고 또, 최근에 그어 대통령이 자기 집을 좀 꾸미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돈을 썼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제. 이런 시국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시국에 어떻게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만 그런 혼자서 음.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서 어제부터 또 이제, 어, 젊은 사람들이 좀 음. 나와서 데모를 시작을 해, 했던 그렇군요. 걸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네. 네. 확진자 수는 그러면 지금. 확진자 수는 아니죠. 거의 한4 0 0 0명 정도 됐다는 예, 보도가 네. 있어요. 근데 뭐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네팔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음. 그렇죠. 네. 음. 네, 카자흐스탄 은 지금 확진자 수 한국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 많이 늘었군요. 예, 네, 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근데 이게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좀 많이 늘어난 현상인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제가 엄마, 아빠랑 통화를 했을 때에도 막, 아, 이게 확진자 수가 되게 많아졌더라.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은. 음. 근데 확진자 수는 많다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막,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게 약간 심각한 상태도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정보에 대한 신뢰를 좀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확진자 수, 에 대한 사실 그 진실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가작산에 <laughs> 있는게 아니라서 근데 막 정부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딱 이제 갈 이제 판단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적당히 잘 했고 초반에 이제 대처를 했을 때에도 뭐 물류 업체 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입국 출국 이런것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잘 했고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정도 완화돼야될 그런 시기인데, 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학 중인 학생들도 카자흐스탄에서 잘못 나오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너네를, 너네가 만약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약간 좀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는데, 음. 예, 단점이라고는 그거 말고 뽑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좀 많이 주셔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13번님께서는 리더십에게 가장 중요한 것,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경청. 경청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잘 듣는 네. 것, 고집, 아집, 독재를 가진 리더십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6625번님께서는 리더십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합리적이고 정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라고 보내 주셨고요. 네. 4684번 님께서도 어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지고 네. 리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제 생각은 리더란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사리사욕이 없고 보듬을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아.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더에 관한 또 좋은 이야기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 국경 없는 도로는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수잔, 카자흐스탄 원에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상선은 사명...